안녕하세요, 유튜브 친구들 만년베리니 유키입니다. 예전에 업로드한 영상 중에 마을에 내리면 이곳부터 가자라는 영상이 있는데요, 거기서 나오는 꿀창고에 관련한 팁을 가지고 왔습니다. 먼저 산마르틴 마을 북쪽에 있는 꿀창고 두 곳은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꿀창고 특성상 낙하산으로 떨어질 때 빼고는 옥상으로 올라갈 수 없지만, 산마르틴에 있는 꿀창고 두 곳은 건물 뒤쪽으로 올라가서 꿀창고 계단 쪽으로 점프하면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옥상에서 내려와야 될 때 그냥 떨어지면 피가 깎이게 됩니다. 그래서 계단을 이용하는데, 계단 끝에서 떨어지면 착지 동작이 생겨서 바로 움직일 수 없지만, 떨어질 때 벽 쪽으로 비비면서 떨어지면 착지 모션 없이 바로 움직일 수 있으니 항상 계단을 타고 내려오면 벽 쪽으로 붙어서 떨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. 작은 팁들이지만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판이 꼭 나온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합니다. 지금까지 만년베리니 유키였습니다.